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CS 뉴스입니다. 용인시가 코로나19 대응과 사회적 연결 보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. 이날 브리핑에서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주요 대책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. 특히 백 시장은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와 국제의 연결성을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. 권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용인시는 지난 21일 코로나19 대응과 사회적 연결성 복원 관련 브리핑을 열고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, 체육시설 및 실외시설 개방, 다중시설 운영 자제 권고 등 주요 대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. 백군기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재 용인시의 코로나 확진 환자는 관내 등록 60명, 관내 등록 17명 등 총 77명이 발생했으나 이 중 49명이 완치됐고 지역사회 감염도 지난 2주 동안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전국적인 선거를 치르고도 이처럼 안정적인 관리는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. 백 시장은 이어 코로나는 줄었으나 단절된 사회로 경제 문제가 걱정이라며 세계를 무대로 성장해온 우리는 수출을 해야 먹거리와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국내와 국제의 연결성을 복원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백 시장은 또 최근 코로나 감소 추세를 감안해 오는 24일부터 공공체육시설 중 축구장 10개, 테니스장 15개, 야구장 4개소 등을 예약제로 개방하고 용인 자연휴양림과 농촌 테마파크 기흥호소 등 3곳에 있는 반려동물 놀이터도 개방을 할 방침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그러나 종교시설과 학원, 실내체육시설, 노래방 등 다중이 모이는 장소는 아직은 개방이 시기상조로 오는 5월 5일까지 운영을 자제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. 침체된 경제지원을 위해서는 재난기본소득과 돌봄지원금을 접수받고 있고 그동안 제외됐던 결혼이민자 영주권 취득자에게도 지원을 확대키로 결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. 백 시장은 특히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지원 강화를 위해 14개 시중은행의 협조로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코로나 환자의 방문으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 업소에는 100만 원씩을 지급키로 했다는 시 측의 방침도 발표했습니다. 지금까지 KBCS 뉴스 권준호입니다.